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42살 서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엑소시트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지금 2년 동안 집에만 있고 이제 솔직히 몸도 너무 아프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타 프로그램에서 네. 이거 테스트를 한번 받으셨어. 네. 그렇죠? 선생님들이 거기서 모르겠어요. 제가 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말을 했지만 선생님들이 다 인정을 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 뒤로부터는 저한테 뭐 아무런 그게 없고 근데 제가 굿당 가서 방을 찾기를 했는데 찾았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방울 들고 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방울 들고 뛰는데 갑자기 여기 오른쪽 여기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뭐가 망치가 이렇게 탁 치는 것 마냥 이렇게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리고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찾았으니까 올라간 거죠. 이제 본선까지. 근데 거기 가서도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난 거고 나중에 그냥 너는 100% 신을 받아야 된다. 근데 솔직히 제가 돈이 있으면 금전적 다 있으면 누가 프로그램 신청하겠어요. 진짜 원인이 뭔지 우리 저뿐만 아니고 이건 집안이잖아요. 저희 집안이요.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언니도 그럴 거고 엄마도 지금 계속 아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집에를 와보니까 본인도 즐기고 이런 줄이 있다 뭐 이런 기운이 있다 얘 본인이 첫 번째로 즐기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 말은 남에 의해서 남들이 그런 사주라 하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런 기운이 느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괜히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간절해지니까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병이 알고 싶어서 어떤 병에 걸려서 제가 이런 고통을 받고 사나요라고 물어놓고는 과정을 통하고 얘기를 해보면 병은 문제가 없어. 전부 다 가보면 지욕심이고 그 가물에 놀아나고 있고 그걸 벗어나게끔 해준다 해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생각들이 전혀 없다고 보면 너가 신기가 있는지 신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신에서 정말 제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신을 자꾸 운운하냐고. 신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알려주면 잘 따라오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알고 싶은 게 선생님들과 이 기운이 다르다 보니까 말은 힘들어서 네. 말은 자식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신 없다 신의 가물 아니다 해도 자기가 꽂히는 거야 계속. 아니, 정말요. 저는 여태까지 진짜 점집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솔직히 이혼하고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전신한테 너무 많이 맞고 막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를 먼저 할게. 네. 내가 사연을 들은 건 본인이 제자냐 아니냐 네. 테스트를 받았는데 정말로 간절히 알고 싶어 한다. 네. 그래 이분의 심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기를 신청을 했던 거는 어떠한 마지막 연고리를 이제는 끊고 싶고 네.
맞는 게 있다면 그 길을 새로 출발해 보고 싶고 아니라면 과감히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네. 내가 듣기는 그렇게 맞아요. 들었어. 근데 맞습니다. 이 집에 딱 올라니까 쌤 목소리가 좀 이상하듯이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야. 목을 콱 잡고 말을 지금 못하게 해. 왜냐면 너무 깝깝한 게 형제 일신이가 되었든 네. 아버지 일가가 되었든 엄마 일가가 되었든 무당은 시작은 했으나 하지를 못했을 것이고 왜? 이 집안에는 이렇게 조상이 전부 다 엇갈려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맥을 잡고 신이를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당을 모셔놔놓고 좀 하는 것처럼 또 내지는 우태에서는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을 해먹은 것처럼 허나 이 업에서 무업에서 하나도 이름이 빛나고 제대로 불려먹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콩을 심는데 콩이 나지 팥이 나겠나? 그럼 본인의 신도 테스트를 받으러 갔긴 했지만 신을 안 받아서 이렇게 살까? 아니면 신을 받았다고 이 삶이 없어질까? 그러면 조상의 고가 너가 형제자에서 누가 신을 한다고 했었으면 본인이 한다 했든 본인의 형제가 한다 했든 했었으면 여기에 결탁이 돼갖고 이 신을 이렇게 먹어버린 상황이니까 신을 하다가도 조상이 이렇게 먹어버리고 지수화풍이 이렇게 싸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못했을 거라고 봐 선생님은 그 신을 하다가 그만두든지 네. 신을 하다가 안 좋든지 신을 하다가 관제를 맞든지 네. 신을 하다가 불을 맞든지 이렇게 했었을 거라고 네, 그 누가 그런 건데? 언니가 왜? 언니가 신을 받았어요 11년 전에 그리고 언니가 저하고 배가 다른 아니 배는 엄마 씨가 다른 응, 씨가 다르겠지. 그 내가 부모 때 가정이 다르다 얘기했잖아. 근데 언니가 이제 신을 받는다 해서 돈을 빌려줬었어요. 제가 500을 그랬더니 이제 엄마 몰래 언니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언니가 이제 솔직히 여기 있었거든요. 양주에요. 그리고 제일 진짜 좋아하는 엄마보다 더 이렇게 믿고 했던 언니여서 계속 그랬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신을 받고선 한 1년은 괜찮았어요. 그냥 언니가 제자가 되어도 씨가 솔직히 다르잖아. 씨가 다르면 그게 서씨 가정일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지수, 화풍, 조상의 골수가 다른데 DNA가 다른데 배가 같다고 해서 그러면 그쪽에는 그쪽 신을 모셨을 거라고 네. 근데 한 뿌리에서 배가 갔잖아 네. 어찌됐건 네. 밭이 갔다 보니까 너희 집에서 들어오는 기존의 기운과 여기서 들어오는 기운이 서로 다른 거야 네. 다른데 본인이 가정을 깨고 또 다른 남자랑 살면서 누구의 구슬했다라는 거야 지금의 김씨 가정의 구슬했다라는 네. 거야 아니면 본인이 처음 결혼했던 사람의 같이요 세 분 그러니까 저보고 상이 이렇게 앞에 있고 옆에 조상상이라고 했어요 그때요. 두 개를 냅뒀어요. 저희는 두 개를 냅둬야 된다고. 그래. 그리고 뭐지? 저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 오셨던 선생님들 하면 니네 언니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이제 그러니까 니네 언니가 너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고 솔직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을 잘못 써서 진짜 그런 건지. 구슬해도 계속 빚만 늘고 지금은 또 계속 뒤집어지고 이게 신의 갈래도 없고 네. 신의 법도도 없고 몸구슬로 내가 들고 뛰고 내가 누구다 했다고 신도 아니야 네. 그건 접은 접일 뿐이야 네. 접신을 해서 그 신들이 네. 있다는 걸 알아주고 왕래를 하는 신인지 안점지점을 하는 신인지 선업을 닦는 신인지 조상 갈래로 이리 와서 고에 묶여서 이걸 풀으라고 오는 신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계속 그런 그러니까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무구나 방울을 들고 내가 접이 되어봤다든지 하는 이 느낌은 잊을 수가 없거든 사람은 근데 그걸 계속 본의 아니게 허가내지 않은 상태에서 뭐 동생이 그렇게 해보라 해서 했고 신은 절대 언니랑 너랑은 달라 씨가 다르잖아 시가 다른데 조상 주력이 다르잖아.
그러면 다르게 오는 거고, 언니도 지금 자기가 불릴실인지 아닌지, 조상의 선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안 난 상태에서 본인이 해먹은 거고, 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라. 그래, 신은 있다. 지켜주려고 왔다. 너한테 정말로 불릴 신이라면 너한테 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왜 안 되겠을까? 네가 물을 떠놓고 기도도 해봤을 거고, 무당집에는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건 있었고, 산에도 갔을 거고 물에도 갔을 거고, 네 나름대로 빌어서 터지게 해보려고 네 나름대로도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어디? 오더냐고 신이. 그래, 안 온다고. 올 신 같으면 자다가도 오고 웃다가도 와.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답시고, 그 많은 선생들 앞에서 제대로 판단이나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준 사람도 없었다. 그냥 혈이 열려 있으니, 고가 뚫려 있으니, 그게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그냥 맞추고 그냥 그렇게 했을 뿐.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테스트를 한다고 엄마 그때처럼 맞출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엄마는 엄마한테 지켜주는 동자는 있어. 사람마다 다 몸주에 동자가 있고 선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다 있어. 그걸 업으로 가느냐, 안점지점으로 가느냐, 지수화풍 이 수로 조상지기를 갖고 가느냐, 우리같이 천신으로 가느냐, 여기서 천상이 다 밝혀진다고. 본인이 느끼는 거는 언니는 언니와 갈래하고 다르고 부모 갈래도 다르다. 너는 이 집에 시집을 와가. 응? 자식을 낳았다고. 그 첫 번째 남자가 아니다고 쓰니 뭐라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남자와 지금에 같이 사는 남자의 조상도 또 다르다고. 이 안에서 그러면 어느 조상이 와서 너한테 손부야라고 부르면 어느 쪽을 보고 대답할래? 1번 아들을 보고 대답할래? 2번 아들을 보고 대답을 할래? 너를 이렇게 곤란한 입장에 만들어서 신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정말 신이었을까? 너한테 오는 게 동자밖에 없어. 이 동자는 분리로 온 거 아니야. 엄마 너 지켜주러 왔어. 그래서 이 동자가 지금, 서동자가 이 할머니한테 SOS를 한 게 뭐 때문이냐? 너가 신이냐 아니냐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정시가정 아들 구하라고, 이 아들을 구하라고 여기까지 왔다고. 너가 신이 되는 건 안 중요해. 네가 신이 되는데 왜 자식을 못 살리냐고.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아들 위해서 저 또 빚내갖고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건질 수가 없지. 왜 정신은 합의가 없는데. 맨날 돈만 갖다 주고 아무것도. 너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나? 서씨 제자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정시가정의 아들은 네. 선업, 대업도 이룰 수 있는 신이고, 그 다음에 불리기도 있는 신이야. 네. 근데 그 밑에 김씨 아들은 네. 안점지점하는 신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걸 왜 설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신주단 집이 모셔놓고 명운을 많이 빌어주고 이 아이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명운을 빌어줘야 되는 엄마. 그러니까 중간에서 신주단지를 모실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저 없어. 저거 이제 조항에서 기도할 때 11시 되면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그게 본능으로 동생이 그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둘째를 위해서는 신주단지를 모시고 빌어줘야 될 것 같고, 큰아들을 봐서는 불림인지 뭐가 됐든지 간에 판단이 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때까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제 이 아들의 기운이, 이 아들이 몸을 다 풀어서 네. 왜 엄마의 동자가 그래. 아들이 제자야. 우리 같은 제자. 그것도 조상신의 제자가 아닌 천신의 제자.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라. 엄마는 조상신이기 때문에 조상의 지수 화 풍 여기에 꽂혀 가지고 계속 서씨 얘기를 하면서 신을 찾으려고 했고, 이 아들은 신에서 벌써 신병 무병을 줄 수 없으니 이 아들의 명운이 까딱까딱 하니까 이 아들을 그냥 탁 물어서 한 곳에 딱 눕혀놓은 거야 지금. 왜?
더 이상 이렇게 신 때문에 네가 흘라당 팔라당 하다 보면 이 아들을 잡을 수 있고 급살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오리지널이고 본인은 조상의 지수 화풍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천신하고 다 상관이 없으니까 동자가 제주 재간을 주자고 엄마한테 이런 걸 해보자 했지. 네. 이런 걸 걸어놓으면 심파살이 일어난다고. 다 뛰어야 되네. 일단은 다 뛰어서 네. 뭐 어디 창고에 놔두든지 네. 내 몫이든지 이런 것과 지금 비는 거 있잖아. 네. 안점지점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엄마한테 계속 큰아들과 작은아들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 정리한 상태에서 나중에 물 한 그릇을 떠도 뜨지 이거는 지금 아니잖아. 본인 인터뷰할 때 집을 이렇게 대충 뭐 작아서 크게 보지는 않았는데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때 언니가 사준. 제자도 아니면서 집에다 이런 거를 다 갖다 놓고 뭘 하자는 거야. 이게 저게 지금 아까 지금 저기 해수관음을 놔둬 놓고 이게 신당이지. 뭐가 신당이야? 그러니까 이 호주가 저기는 산신이고 여기는 업이고 여기는 불림이고 다 이렇게 사방천에 진기명기를 다 쳐놓고 이 안에다가 딱 아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발까지 딱 걸어놓고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 속에서 계속 이 생각만 할 수밖에 없도록 본인을 묶어놨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라. 지금 마음 좀 편해졌고요. 네.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제 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야죠.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신은 아닙니다. 신은 아니고 몸추 동자가 와서 그때 테스트 할 때 잠시 잠깐 이렇게 안점지점으로 표적을 준 것뿐이고 불리지 못하는 신입니다. 이 지금 서씨 부인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전부 다 씨가 다른 형태로 이제 신들이 오기 때문에 자손아비들이 이제 신의 가물이 있다 보니 엄마가 신태감으로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테스트할 때 알려줬더라면 몇 년의 세월을 지금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그 개념 안에서 누군가 일러주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솔루션을 하고 설명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몸주에 오는 동자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 업으로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자손아비 중에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불림신명이 들어와 있고 작은아들 같은 경우는 업주가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업양이 들어와 있는데 서로가 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충돌과 갈등 균형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솔루션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와서 신의 테스트가 아니라 조상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업양이 되었든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원인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그러니 눈을 감고 몸이 느껴지는 대로 그 다음에 하다가 뜨거워지거나 몸에 지기를 놓거나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배가 아프면 이제 이 대를 잡고 싶은 걸 잡아서 흔들어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 지금은 눈을 감고 그래, 눈물만 난다. 본인 신이었으면 누가 왔는지를 알겠지? 응? 자, 거기 방울 놔두고. 가자. 뒤로 조금만. 야, 어? 시바 왜 도망갔는데? 어? 왜 도망갔냐고?
어? 저 정씨 신랑이다. 그래, 자 살고 온 내가 되고. 내가 내 성질에 한 잔 먹고 자살했다 그래. 왜 도망갔냐고 묻잖아 지금. 어? 그래. 난 니 도망가고 얼마 안 있다가 내 술 먹고 사고치고 사람도 데려패고 내가 그래 자살고 온 내가 되고 원앙상사 내가 되고 내가 대감되고 내가 장군되고 내가 신장되고 내가 누구 신랑 지금 사는 신랑도 용서가 안 된다. 어? 집에다 저런 거에 다 내가 앉아 있었고. 어? 우리 집에 내만 자살한 거 아니다. 알고 있지? 할아버지 자도 우리 집안에 자살했다. 그래 내가 네가 지금 만드는 요거에 밤낮주야 잠 안 자고 니를 이렇게 째려보고 산다. 째려보고 산다. 그럼 죽었으면 우리도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도 그런 게 시니까. 어, 그렇다고 우리 같이 살 때 네가 나를 풀어준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가서 구태가 서씨들끼리 구태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우리 정씨가장 어쩌고 저쩌고 해가 거기에 내가 씨갖고 열받아가지고 귀신 씨가지고 내가 술 한잔 묵고 어? 내가 자살했다. 니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있는 세계로 너희 다 데리고 올 거다. 증거 있나? 내 죽지 말라고 구태했다는 증거 있냐고! 그래서 오늘은 내 새끼를 위해서 선생님이 비켜 앉으라니까. 내가 니를 보면 서시가정 하나도 풀어줄 것도 없다마나 내라도 풀고 가야 내 새끼가 저기서 안전하게 나오겠지. 어? 그러니 오늘은 잠시 잠깐 닦아가고 비켜 앉으라니까 내려앉고 풀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너희 동생도 풀어줬나? 엄마가 저래서. 어? 엄마가 저래서. 어, 동생이라고 지금 들어온다. 네. 어? 이 동생도 살았을 때 몸이 좋았다고는 말 못한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피폐해가 있었고 너도 피폐해가 있고 너희 언니도 피폐해가 있다. 신의 벌전이 언니한테 신을 받고 신을 내모시고 다시 신을 받고 또 내모시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신사를 맞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동생이. 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집안에 다 자살고 오네. 어? 암자에 급살에 이렇게 다 갔는데 여기 무슨 신이 왔나? 신의 조상의 이 살을 맞아서 자기가 죽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 알고는 있잖아. 어찌 됐건. 그리고 지금 너희 신랑도 급살에 지금 노출돼 있고 너희 언니도 급살에 노출돼 있고 너희 큰아들도 노출돼 있다 지금. 솔루션을 할 수밖에 없게끔 조상들이 앞을 서고 신들이 다 앞을 섰다. 그래 청춘의 원앙상사 여동생 그래 내고도 다 몸 풀었는데 집안에 이래 상문이 진상문 눅진상문 처진상문 지금 이장단인데 테스트를 받고 신인가 아닌가를 뭐 해봐야 되겠다고 동네 사람 세상 사람들 다 나와보래라. 어느 선생이 이 상황에 상문이 나갔고 어, 진상문이 났는데 내 직계 여기 신이 올고든 신이 와가지고 콩이니 파치니 하겠노. 아들을 잡아가도 모르고 저 지금 88세 저 아들 얼마나 영악한데 얼마나 딸 같고 자가 터지게 생겼다 지금. 응? 이렇게까지 벌전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갈라주는 선생님이 한 분도 여러 명이 테스트를 했을 텐데 그러니 오늘은 상문에 걸리고 고에 걸리고 영산에 걸리고
그 다음 타국말리에 주고는 네. 청춘으로는 이 두 분만 먼저 풀어도 네. 엄마이 니가 숨을 쉬고 살고 네. 첫 두께비 만 두께비 안 하고 네. 저 아들을 위해서 큰아들을 위해서 공덕 드리고 네. 작은 아들을 위해서 공덕을 드리면 큰아들 마음은 정시가정에서 눕혀서 쌤한테 와서 네. 은논하고 공론하고 해서 지갈 길을 가게 하고 네. 저 아이는 공부 건강하게 네. 첫 번째로 둘째 아이는 건강이다 건강 네. 백퍼 장애를 입거나 이름 있는 병에 걸리기 쉽다고 사주가 왜 용신에서 잉크물 맑고 깨끗한 물에다 잉크물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회생불능이야 그러니 다시 한번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오늘날에 김씨 가정 서씨 명단 판단 내자고 들었으니 엄마도 너무 문외 아니고 네. 너무 모르고 모르는 게 모르는 무당한테 가서 모르는 찌꺼리를 하다 보니까 벌만 남는다. 네. 오늘날에 들었을 때 이렇게 청춘의 원앙 상사 상문에 걸리고 자살 고운에 걸리고 급살 고운에 걸리고 암자에 걸리고 했던 거 이것만이라도 우선에 벗겨내고 엄마가 숨을 쉬어야 네. 몸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맨날 저리고 맨날 허리 아프고 머리 깨질 것 같고 속 아프고 그러니 오늘은 몸주 동자 잠깐 들어서서 엄마가 뛰면서 몸을 풀어서라도 혈기 이 오장육부 육천마디 혈기를 좀 뚫어놔야 엄마가 맑은 정신을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판단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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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겠구나 우리 서씨 가정에는 아무도 벌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 대에 그걸 끊고 벌을 내가 벗기자. 그래서 신에서 너한테 이렇게 화답을 주라고 온 거야. 네. 왜? 벌을 벗기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벌을 벗겨라고. 네. 신이 온 건 맞지. 목적은 벌 벗기라고 왔고 네. 아들 둘이 가는 길을 열어주라고 왔다. 네. 그래서 엄마가 무당을 하거나 엄마가 네. 신을 해먹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디처럼 네. 동생처럼 뭔가 신에 대해서 원망하면 동생처럼 급살로 가게 하고 언니처럼 신인가 아닌가 하면 받아서 안 되게끔 바보 병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잠시 잠깐 몸줄을 풀어서 맑고 고운 기운을 넣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데 일로 와 그래 여기 다치게 있는 동자 왔지? 어. 왜? 내가 여기 이렇게 딱 처벌했어 왜 그랬을까? 엄마는 불리는 신이 아니라 지키는 신인데 내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못 알아들었어 엄마가 못 알아들었지? 응. 그래서 너한테 그 테스트 받으러 갔을 때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여기 탁 쳤는데 응. 지금도 아파 그래 그러니까 너무 세게 뛰지 말고 동자야 엄마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잖아 여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한테 오는 동자들하고 손잡고 지키려고 니네들이 와 있잖아. 그러니 이유를 몰랐으면 지금부터 네. 이유 다 알았지? 네. 이때까지 다 알았지? 그랬으면 됐지? 네. 그러면 이제 형아야 나올 때까지 엄마가 공덕 잘 드리고 둘째 아들 때문에 공덕 잘 드리고 네. 그래 쌤 집에 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저런 물건들은 다 놓으면 안 돼. 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일단은 몸 수전이 깨끗해지고 형아들 인도해 네. 알았지? 응 인사해 김씨 가정 서씨 명당 정씨 가정에 이제 이유를 조금 알겠나 그래 이유와 원인만 알아도 어떤 과정을 통하면 사는데 원인과 이유를 이건가 저건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들이 상상의 나를 편 데다가 불까지 지펴주니까 행위는 했다 하나 결론이 안 난다. 그래서 오늘은 김씨 가정 서씨 명당 정씨 가정 차례차례 제 차례로 살에 살수 네. 뻗쳐서 들어오는 거 신살이 됐든 부부간의 공방살이 됐든 원진살이 됐든 조상살이 됐든 그걸 차례차례 벗겨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그래, 김씨 가정에는 정조 열애 때 할아버지 어머니 할매 두 분 여기도 그렇게 들어오고 예. 조모 할매 가장 앞을 서서 너희 신랑한테 요사나부를 부리고 예. 형제 일신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살로 갔는 10대 이쪽저쪽 형제 일신이 들어섰고 예. 여기에 누가 가장 먼저 섰냐면 여동생 선씨 가정에 예. 너의 여동생이 앞을 서서 김씨하고 붙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집 안에서 저 막내를 통해서 잔소리 하게 되고 신랑을 통해서 잔소리 하게 되고 부부싸움 만들게 하고 눈 돌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돈으로 싸우게 하고 신으로 싸우게 하고 했던 거 오늘은 이 고에 매여있는 거 싹 다 풀어줄 터이니 그래야라 짐작하라. 너그 형제간이 몇 명인데? 저희요? 어. 어. 엄마가 다른 데서 또 난 자식은 없나? 그렇게 없는 거. 이 너그 삼형제 말고 그럼 아버지는 다른 데 자식이 없었냐고? 아빠는 언니만 데리고 재혼을 했단 말이가.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없앴는지 나와서 없앴는지 아들 같이. 아, 동생 밑으로 한 명 있었는데. 그래, 나와가지고 없앴는지 유산을 했는지 여기 자꾸 엄마라고 어린 게 따라오고 조씨 네. 부인한테 그리고 조씨 부인한테 형제 일신이라고 청춘에 갔던 남원신이 앞을 서가지고 계속 따라오면서 엄마한테 네가 줄을 놓고 다리를 놓으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좋았다가 싸웠다가 싸웠다가 네. 좋았다가 이 서씨 부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 그래서 엄마 집은 좀 많이 복잡하다. 네. 뭔지 모르게 네,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아, 네. 맞습니다. 안 밝힐게. 네. 엄마 집 쪽에는 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이 엇갈린 가정에 엇갈린 것이기 씨에 엇갈린 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청춘의 원앙 상사 남자가 또 니한테 이렇게 아까 숨은 원앙 네. 이게 신랑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 네. 신랑은 보이고 얘는 지금 안 보인다고 네. 그래서 이런 해작질을 다 해놓고 네. 자기가 이렇게 3파전 4파전을 다 했었던 거 네. 오늘은 싹 닦아주고 물려내 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어찌되었건 김씨 가정 서씨 명당이라 해도 네. 정씨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조씨까지 이 네 가닥이 다 어른들이 잘못하고 살았을 때 다 잘못해서 조상되고 조상이 버리져서 산 사람한테 오고 그러면 부모들 때문에 다 힘들었었는데 본인들도 자식들한테 언니도 마찬가지 동생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 다 지금 자식들한테 다 힘들게 한다. 이 자식들은 크면 어디 가노. 너희들처럼 무당집에 가서 또 물어보고 너처럼 또 테스트하고 신인지 귀신인지 또 모실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령들이 판을 친다. 20살만 넘어서고 18살만 넘어서고 25만 되면 다 신받으러. 그러니 오늘은 저 자식들 둘이 길문 열어줄 터이니 제자를 한다고 다 부리는 거 아니야. 저 아들이 신감으로 태어났으니 본인의 첫 번째는 의지가 중요하고 신에서 살을 다 걷어내고 저 아들한테 꿈으로 선봉사를 내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알게 될 때 그래서 길문 열어서 보내줄 터이니 본인은 저 아들 둘이를 위해서 공덕 삼천을 잘 닦으라고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두 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상 내존상이든 너무조상이든 허주든 뜬기든 잡기든 이 모든 것을 길을 갈라서 보내주고 두 번째로는 너희 가정에 지금의 신랑도 명이어가야 되고 본인도 명이어가야 되고 아들 둘이도 명이어가야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명운을 열어줄 것이니 공덕삼천 잘 드리고 신이다 아니다 이름 짓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끼 살리려면 더 이상 이런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꼭 지키고 갈 수 있도록 기도정성 잘 드리고 100일 정도 따라오다 보면 알 일이 있고 볼 일이 있으니 네.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단실에 자정을 하신단다.
사례자는 신 테스트를 방송에서 받아본 사례자인데 집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조상에 고가 다 풀어지지 않아서 급살로 가거나 아니면 자살로 가는 상문에 걸린 조상들이 앞을 서서 이렇게 있는데 형제간이 신을 받아도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다음 본인이 뭔가 이렇게 무불통신을 하기 위해서 아는 이렇게 지인의 보살들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산기도를 해봐라 물기도를 해봐라 해서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었는데 사실은 신의 감옥을 갖고 있는 건 아들들이 갖고 있는데 제자를 한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주들을 가지고 있고 이 신의 벌전이 너무 많이 끼어서 제자를 한다고 해도 이 벌을 다 벗기기 전까지는 이 상문이 다 가고 이 고가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좀 되기가 힘든 그런 사주였습니다. 기주집 쪽에 여자분 쪽에 친정열애가 너무나 많이 복잡하고 특히 외줄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족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으로서 할 말이 없고 그 다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집에 조상이 급사를 가거나 수사를 갔던 거에 대해서도 고를 좀 풀어놨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쪽에서 이제 급살이나 자살 고혼 이렇게 들어오는 남편분 좀 고를 좀 풀어놨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서시 과정에서 동생이 거의 뭐 사고 같은 낙상을 해서 떨어져 죽다 보니 여기 있는 여혼신과 원앙상사 그 다음에 조상분들을 조금 풀어가지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신을 찾고 헤매는 것들을 조금 안정을 하고 조상바람을 조금 내려앉아서 그 다음 차분하게 공덕을 드리면서 아들들 중에서 제자가 나올 신감이니 특히 큰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신에서 인도하셔서 이 가정에 신바람이 부는 것을 잠을 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길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알아갖고 일단은 조금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재혼이어서 지금 조상님들만 솔직히 김씨 조상, 서씨 조상만 찾았었고 큰아들은 솔직히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정씨 조상님들은 그래갖고 근데 여유가 되면 이제 또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다 같이 해드리고 싶고 근데 오늘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이 조금 그리고 선생님이 그 해답을 찾아주셔서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그전에는 신 받아야 돼 라고만 얘기했지 막상 어떻게 해줄 그게 없어갖고 제가 난감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라 그쵸 그 전에도 자식 살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